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내 생각은 표현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이걸 I think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당연히 괜찮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좀 멀리하려고 하고 단순한 표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고급진 표현들로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 오늘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I think를 표현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먼저 In my honest opinion. In my honest opinion. 제일 먼저 보는 표현이 바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저도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워낙 많이 써서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바로 IMO 또는 IMHO. 이렇게 사용해서 채팅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뜻으로는 결국엔 나의 의견은 또는 나의 솔직한 의견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나의 의견을 I think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겁니다. In my opinion, it will be better to sell the old car and buy a new one. In my opinion, it will be better to sell the old car and buy a new one.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오래된 차는 팔아버리고 새로운 걸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다음은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여기서는 사실 as something is concerned 이렇게 사용하면 무엇에 관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엇에만 관해서 이것만 범위를 이렇게 결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거기에 놓고 나에 관해서 그리고 앞에 as far as를 사용해서 이것만 이 범위 안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결국 나만 관해서 생각한다면 나의 생각으로만 한다면 이러면서 나의 생각만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거는 특히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far as I'm concerned, she shouldn't be teaching. As far as I'm concerned, she shouldn't be teaching. 나의 생각으로만 나만 생각한다면 나의 의견만 본다면 그녀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음은 I believe that. 이건 아무래도 간단하죠. 나는 믿는다 라는 표현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I believe that we all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global warming. I believe that we all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global warming. 나는 생각한다. 나의 의견은 우리가 모두 뭔가를 해야 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다음은 It seems to me. It appears to me. 이건 방금 본 표현의 반대인데요. 방금 전에는 확실한 거라면 이건 반대로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면서 약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이 강하지 않고 이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약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appears to me that you have been sleeping on your job. It appears to me that you have been sleeping on your job. 아, 이렇게 보이네요. 당신은 일을 할 때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보인다. 다음은 I feel that. I feel that. 이것도 약한 표현으로 바로 나의 느낌은 나는 이렇다, 이렇게 느낀다 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I feel that the movie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I feel that the movie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영화는 아이들을 위해 한 건 아니다. 아이들한테 적합하진 않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 I assume. I assume. 이건 바로 추정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하다와 의견을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약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을 다시 털어놓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다. I assume you will be joining us for lunch. I assume you will be joining us for lunch. 우리 점심 먹을 때 join 같이 먹을 거라고 추정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from my point of view. From my point of view. 여기서 point of view, POV로도 줄여서 사용하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으로 바로 관점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rom 거기로부터 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나의 관점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정중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From my point of view, you are at fault. From my point of view, you are at fault. 내 입장에서는 내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이 탓이 있습니다. 당신한테 탓이 있습니다. 다음은 if you ask me. If you ask me. 이건 가정형으로 바로 나한테 무엇을 물어본다면 이라는 직역이죠. 결국은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돌려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If you ask me, you should have not said that. If you ask me, you should have not said that.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의 의견은 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다. 다음은 I consider. I consider. 이건 바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나는 이렇게 무엇을 여긴다. 무엇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좀 약하고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만큼 좀 더 가벼운 표현입니다. I consider Director Bong to be one of the best movie directors of all time. I consider Director Bong to be one of the best movie directors of all time. 나는 여긴다. 봉 감독님이 역대 최고 영화 감독 중에 하나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내 의견이다. 다음은 As far as I can tell, as far as I can see. As far as I can tell, as far as I can see. 아까 봤던 표현과 흡사하죠. 그래서 내가 보거나 여기서 tell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나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나의 관점에서 내가 보기엔 내가 이해하기론 이라는 겁니다. As far as I can tell, you had no fault. As far as I can tell, you had no fault. 내 관점에서 내가 보기엔 내가 볼 수 있는 한 당신은 탓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to my mind, in my mind. To my mind, in my mind. 이것도 간단한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그냥 나의 머릿속에서는 또는 나의 머리한테는 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그래서 그것은 to my mind 또는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는 in my mind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n my mind, we should spend less money on trivial things. In my mind, we should spend less money on trivial things. 내 머릿속에서는 나한테는 내 의견은 우리가 더 부질없는 것들, 작은 것들에는 돈을 덜 써야 된다. 네, 오늘은 바로 I think를 고급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In my honest opinion, as far as I'm concerned, I believe that. It seems appears to me, I feel that. I assume, from my point of view, if you ask me, I consider, as far as I can tell, as far as I can see, to my mind, in my min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
Thank you.